거의 오로지 유일하게 가공되지 않은 증거로 보이거든요. 되게 쉽게 해결될 일이지 않았어요. 증거도 있고 뭐. 누가 어떻게 한거 조작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나올 수가 없고. 똑똑하고 약간 박식했어요. 요즘 말하는 엄친딸 뭐 그런 것처럼.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혜령씨는 졸업 직후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재력가로 알려진 집안의 며느리가 됐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던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비극이 닥쳐온 것은 2005년 6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부가 저한테 언니가 어제 안 들어왔다고. 언니가 이렇게 막 외박하거나 막 그런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난 것 같다 아무래도. 청소업자 아르바이트를 하던 29살 민혁 씨는 전단지를 돌리기 위해 서울의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며칠 전 준공식을 마치고 입주가 막 시작되던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타고 내려오니 너무 조용한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선 그는 곧 악취의 진원지가 안방 화장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딱 문을 열었는데 강목이 이렇게 부딪치시지. 그가 화장실 문 틈으로 목격한 것은 이미 상당히 부패가 진행된 사람의 다리였습니다. 사실 혜령 씨의 죽음은 발견된 장소부터 시신의 상태까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습니다. 목에서 발견된 작은 상처를 제외하면은 시신 어디에도 흉기, 찔리거나 둔기로 맞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외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검을 했지만은 심각한 부패로 인해 사인 역시 불명. 의미를 둘 수 있는 소견이 하나도 없을까 하고 면밀히 찾아보니까 손에 의한 목졸림, 경박법 질서 중에 액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발견 당시 혜령 씨가 입고 있던 원피스가 찢겨져 있었고 속옷이 말려 내려가 발목에 걸쳐져 있는 것으로 보아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부검 결과 시신은 물론 속옷에서도 정액 반응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목걸이랑 귀걸이 같은 귀중품 같은 거라든가 다 있어요. 돈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강도는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형사들이 느끼는 거는 그런 거죠. 조금 그래도 면식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천억대 재산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가능하지 않느냐. 혜령 씨의 몸에서 채취한 타액을 분석한 결과 남자의 DNA가 검출이 된 겁니다. 피해자가 있던 학과 동료 학생들 상당수가 모발에서 DNA 검사를 위해서 머리털이 뽑혔고요. 그날 혜령 씨와 함께 미입주 아파트의 안방 화장실에 있던 범인은 대체 누굴까? 두 딸이 객지에 나간 뒤부터 매일 아침 안부 전화를 하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다는 어머니. 6월 9일 아침에 나하고 전화도 했어요. 어머니와 통화한 대로 강남의 한 한복집에 들른 사실이 경찰 수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복집 근처 음식점에서 도시락을 구입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됩니다. 혜령 씨가 그 도시락을 들고 찾아간 곳은 결혼 전 졸업한 대학 은사의 연구실이었습니다. 기념행사 하는데 그 선생님이 와갖고 혜령이들을 좀 도와달라고 그랬다요. 며칠 전 학술 행사는 끝이 났지만은 정리할 일들을 처리하고 교수에게 인사도 할 겸 학교에 들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마지막 목격된 은행에서 버스로 세종대. 미입주 아파트는 혜령 씨 집으로 가는 4호선 전철역을 지나쳐 한참을 더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굳이 갈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 누나가 왜 그런 데를 간지를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라서 학생들이 그쪽으로는 잘 안 갑니다. 입주가 막 시작된 시점이다 보니 CCTV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가 보안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땡기니까 그냥 당겨졌던 걸로 기억이에요.
경찰이 출동했을 때 현관문은 전혀 훼손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문이 무방비 상태로 열려있던 이유는 뭘까? 알고 보니 당시 미입주 아파트는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공터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혜령 씨는 왜 미입주 아파트 인근 부동산의 연락처를 메모해뒀던 걸까? 교수가 이혼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집을 알아보고 있다. 그건 누구한테예요? 혜령이가. 그래서 같이 봐주려고 한다. 전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발견됐을 때 딱 바로 교수가 생각이 난 거예요. 갑자기 누가 이제 저를 용의자로 지목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진짜 어이가 없었죠. 교수가 학교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에서 찾아 경찰에 제출했다는 혜령 씨의 유서였습니다. 아무도 유서의 존재를 모르는데 교수가 얘기를 해서 형사들이 이거 찾아봤죠. 근데 아무 관리 없는 거예요. 근데 교수가 그거의 암호는 이걸 거다. 그러면서 그걸 찾았는데 그게 암호가 맞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되게 짧게 있었고 그게 내용이 그냥 뭐 자기 장례식 때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살가운 시부모는 아니었지만 아내가 유서를 쓸 만큼 큰 갈등도 없었다는 남편. 혜령 씨의 유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남편을 용의자로 지목했다는 교수는 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권위적이지도 않고 미국서 오래 기숨을 했거든요. 언니는 의지를 했고 되게 그 막 조언을 많이 해줬다 그래요. 그 교수님이. 그 애가 그 당시에 결혼 생활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중요한 부분이 시부모. 나는 내가 아니라는 내가. 하지만 자신이 경찰에 제출한 유서에 대해서는 어찌 된 일인지 기억이 분명치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걸 갖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 그게 뭐 이렇게 손으로 쓴 글이었어요? 아니면? 아니요. 컴퓨터에. 도움을 받아서 왜 컴퓨터상에서 그걸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좋았다고요? 그거는 처음이었는데요. 그렇다면은 교수가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다는 남편의 말은 사실일까? 그 점 때문에 뭐 이상하게 모든 게 막 엮이는 게 참 됐던 거예요. 내가 아파트를 하나 구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를 아마 혜령이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간 거 아닌가. 실종 당일 혜령 씨와 점심을 먹고 헤어진 교수가 대학원 강의와 회의에 참석하고 그날 저녁 회식 자리에 간 사실은 대학원생과 동료 교수들의 증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회식을 한 식당 종업원은 교수가 예약 시간인 7시 30분보다 3, 40분가량 늦게 왔다고 진술을 합니다. 종업원이랑 자기가 도착해 다르자 그러면 뭐 가깝잖아요 거기가. 택시로 가면 뭐 5분도 안 걸리는데 뭐. 당시에는 실종 신고조차 되지 않았는데 대체 왜 그런 전화를 했던 걸까? 그날에도 무슨 문자를 보냈는데 나 문자 내용은 뭐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답변이 없으니까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창문 중심으로 갔었어. 갔는데 DNA가 발견됐다 해서 내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숨길 수는 없다. 남편과 교수, DNA 모두 혜령 씨의 시신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떻게 한번 조작한 것 같아요. DNA를? 네. 왜냐면 그렇게 안 나올 수가 없고. 경찰의 수사가 미궁에 빠지자 혜령 씨 가족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조차 의심할 만큼 답답했다고 합니다. 욕실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수납장에 유리가 깨져 있고
그곳에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걸려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뒤쪽을 보고 있다가 누가 밀어서 엉덩방을 찍고 순간적으로 고개가 뒤로 제껴진 거죠. 그 상태에서 누군가가 세게 당기게 되면은 머리가 그 유리의 파편에 꼈던 게 뜯어지면서 옆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아요. 피해자의 가방이 시신의 어깨에 그대로 걸려있는 것은 범인의 공격이 매우 갑작스러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격하게 쓰러진 거예요. 공격받아서. 가방조차 끌어놓지 못한 상황인 거죠. 다음으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천정을 보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발 옆에 놓인 신발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공격의 어떤 목적 자체가 성범죄와 가장 깊은 어떤 행동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패나 성공 자체가 성범죄자들한테는 일반적인 상식의 선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성적인 의도를 만족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경 13에서 15mm 크기의 구멍이 두 개인 단추에는 영어로 애쉬워스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미국 또는 해외 여행을 자주 했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브랜드. 골프채 사는 치는 사람도 있고 일반인도 같이 입을 수 있게끔 나왔는데 주로 좀 찾는 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연령대는 좀 있죠. 거의 30, 40대, 50대? 인지도가 낮고 가격은 높다 보니 구매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2년 만에 생산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단추 많이 가공되지 않은 증거로 보이거든요. 범인에게서 남겨진 의도치 않게. 현장에 남아있던 원피스는 양쪽 소매 부분과 시신 아래 깔려있던 뒷자락뿐입니다. 다른 물건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원피스 앞자락만이 그 현장에서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DNA 정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지문 같은 것들은 지금 확인이 안 됐거든요. 문 손잡이나 이런 데는 그 피해자의 그 원피스 앞자락으로 지우고 나가지 않았을까. 이상한 것은 원피스 앞자락을 찢어갈 만큼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자 노력한 범인이 왜 피해자의 몸에 남은 파액을 제거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미국 그 콜드케이스 팀 들의 수사기법을 보면 반드시 그 과학적인 단서라고 해서 이게 가해자의 것이라고 하는 단정 짓는 것에서부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너무 몰입한다든지 가해자의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좀 지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계획되지 않은 살인, 몹시도 짧은 시간, 현장에 남긴 단추와 사라진 원피스 조각, 이런 단서들이 지목하는 범인은 과연 누굴까?